체의 경험을 해봤던 키르기스탄. 나이는 정상진 선수보다 10살 어리지만 경험은 훨씬 더 풍부합니다. MMA 경험은 훨씬 더 많은 토이츠바이프 선수입니다. 정상진 대 토이츠바이프 영거스 39의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신장도 지금 프로필상으로는 토이츠바이프 선수가 더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손을 흔들면서 상대방의 거리를 지금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펀치와 킥, 무에타이 국가대표답게 여러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정상진 선수입니다. 이 토이츠바이프 선수가 이제 레슬링이라든지 태클 어느 정도 섞을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진 선수가 앞손을 흔들면서 언제든지 뒷발을 찰 수 있게끔 그런 셋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근데 그때 한 번에 올 거야. 발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정상진입니다. 올 거예요, 형님. 아, 토이츠바이프의 러시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종일관 압박하는 스타일인 토이츠바이프인데 오늘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왼발 킥. 먼저 접근해 보고 있는 정상진인데요. 바디를 노려주는 토이츠바이프. 바디는 줘 그냥. 자, 바디 줘. 자, 손 떨고 안 돼. 토이츠바이프의 그 바디 공격은 그대로 좀 허용해 주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멀리 계속 들고 있는데 정상진 먼저 들어갑니다. 왼손톱 토이츠바이프. 정상진도 양복을 사용해 봤습니다. 잘 맞았어. 계속해서 지금 펀치와 킥을 보여주고 있는 정상진입니다. 바디 왼손으로 카운터 맞지 않았습니다. 전진합니다. 킥을 막아내는 토이츠바이프. 미들킥. 자, 토이츠바이프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정상진 선수가 계속 잔주먹을 이렇게 내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많이 의식해서 그 거리를 깨지 못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손 들어갔습니다. 토이츠바이프. 미들킥. 자, 킥. 하지만 왼손훅. 킥 나올 때 카운터 노려봤던 토이츠바이프입니다. 라이트훅. 자, 그리고 라이트 카운터. 토이츠바이프. 새로운 동작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잽을 보여주는 토이츠바이프. 바디 미들킥. 정상진 선수 저 뒷발이 특기거든요. 네. 그 뒷발이 또 언제 터질지가 궁금합니다. 자, 미들킥 킥 캐치 라이트. 뒷발을 사용해주고 있는 정상진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킥 나올 때 왼손 카운터 펀치입니다. 단결한 잽을 보여줬던 토이츠바이프. 킥하면서 카운터 동결하고. 잔손 계속 내고 있는 정상진. 화끈하게 불이 붙고 있진 않습니다. 네. 정상진 선수 압박해야 합니다. 네. 네. 킥 나올 때 앞선을 계속 활용해주고 있는 토이츠바이프입니다. 토이츠바이프 선수도 정상진 선수의 킥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상진아, 자, 하단도 있어. 자, 일단 지민혁 킥. 붙어봅니다. 원투 라이트. 자, 정상진 압박. 뒤쪽 빠지고 있는 토이츠바이프. 자, 바디를 노려줍니다. 토이츠바이프. 접근하는데요. 킥이 회 라이트 오버핸드 빠지면서 피해냈습니다. 토이츠바이프. 양발과 원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40여 초. 원투 토이츠바이프가 공격해봅니다.
원투 라이트 카운터. 공을 뻗어봤습니다. 정상진. 남은 시간 30초 아닙니다. 원투. 이번엔 정상진. 라이트. 자, 토이치 바이프의 유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뒷발. 미들킥.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바디. 잡아봤는데 퍼치 다시 빠져나가는 정상진. 자,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1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토이치바이프 선수가 정상진 선수의 뒷발을 많이 경계를 해서 계속 압박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라운드 후반에는 그 거리를 잘 잡고 그 킥캐치를 잘 해서 그런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진 선수는 계속 잔주먹을 내주면서 여기 압박을 하되 위아래를 같이 섞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들킥을 뭐 수차례 좀 시도를 해봤었던 정상진인데요. 킥이 나올 때마다 또 토이치바이프는 카운터를 노려봤습니다. 데뷔 또 간결하게 들어갔었던 1라운드에 이 거의 대부분의 얌전 유효타들은 라운드 후반에 좀 나왔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토이치바이프입니다. 세컨드를 모두 빠져나갑니다. 토이치바이프 대 정상진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정상진 선수 이번 라운드에 모든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왼발 갖자. 네. 지금 팀 코리아의 주특기인 이제 위아래 스텝이 나왔습니다. 헤드킥! 라이트! 자, 그리고 펀치! 자, 모에테 클리시 이후에 니킥! 자, 일단 택다운을 시도해보려고 했던 토이치바이프인데요. 유타들이 좀 나왔습니다, 정상진. 토이치바이프 선수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헤드킥을 한방 맞았습니다. 바디를 노려줬던 토이치바이프. 프론트킥을 계속 보여줍니다. 정상진 선수는 계속 잔주먹을 내밀면서 스위치 동작을 통해서 토이치바이프 선수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저런 동작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카운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토이치바이프 선수가 쉽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네. 계속 왼발을 보여줍니다. 토이치바이프는 1라운드 초반에 좀 유효타를 허용했습니다. 뭔가 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토이치바이프. 자, 라이트! 오! 펀치 카운터 맞았습니다! 그리고 니킹! 자, 케이지로 몰아주는 토이치바이프! 일단 한쪽 다리를 잡아주려고. 오! 지금 약간 출혈이 있네요. 정상진. 그리고 파운딩. 자,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토이치바이프의 압박이 계속됩니다. 일단 이 압박을 이겨내서 일어날 수 있을지. 토이치바이프 선수 백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발목을 계속 끝까지 당겨주면서 정상진 선수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쪽 다리를 좀 다 감아봤었는데 계속해서 하체를 잡아주고 있는 토이치바이프. 머리 쪽에 좀 컷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2분 50여 초입니다. 그동안 축적해놨던 이 체력을 토이치바이프가 좀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립 잡았습니다. 네, 지금 뽑을 수 있죠. 하지만 버텨주고 있는 정상진. 정상진 선수가 힙 컨트롤을 통해서 아 택다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정상진인데요. 자, 토이치바이프 선수 백 탔습니다. 네. 백. 자, 뒤쪽에서 파운딩을 계속 넣어주는데요. 자, 2라운드 초반 나쁘지 않았던 정상진인데 케이지 쪽에서 좀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립을 거의 완성하기 직전인데요. 그립 잡았습니다. 더블랙 잡았고 끌어내립니다. 아, 2라운드 중반 이후에 포인트를 좀 많이 가져가는 토이치바이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펀치 많이 허용하는 정상진인데요. 빨리 KH의 등을 대고. 네, 아, 일어났습니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이미 좀 많은 펀치를 허용한 정상진인데, 아, 토이츠 바이프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정상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립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정상진인데요. 네. 자, 라운드 후반에 힘을 많이 쓰려고 그동안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로틴, 길로틴! 아, 네. 자, 일단 그립은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정상진의 위기입니다. 계속 밀어주고 있는 토이츠바이프. 아, 왼쪽에 계속해서 펀치를 넣어주고 있는 토이츠바이프입니다. 아, 정상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 더블렉 테이크다운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토이츠바이프. 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파운딩. 아,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계속 펀치를 넣어주고 있는 토이츠바이프입니다. 아, 계속 몸을 흔들어주면서 정면을 드셔 드디어 바라봤습니다. 아, 여기서 또 그립을 허용해서는 안 될 텐데요. 정상진. 마지막 집중해라고. 아, C 그라운드로 결국 택당을 허용했습니다. 다리 훅 한쪽 감아줬습니다. 최악의 자세입니다. 네. 자, 다리 훅 한쪽 감겼고 뒤쪽에서 파운드를 계속 허용하는데요. 자, 레프리도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으면 레프리 스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진 선수. 지금 초크를 하려고 지금 초크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 아, 다리 한쪽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남은 시간 20여 초. 아, 반응이 많지 않습니다. 정상진. 토이츠 바이프가 2라운드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나왔습니다. 리어네이키드 초크 시도하고 있는 토이츠 바이프. 아, 뒤쪽에서 공격. 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2라운드 때 완전히 경기를 주도했었던 토이츠 바이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케이지 컨트롤로 상대방을 압박했고 상대방이 방어하는 그런 틈을 잘 안 주고 계속 더티 복싱 그리고 그라운드 상황에서 연결 동작 파운딩을 통해서 아무래도 토이츠 바이프 선수가 승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아, 2라운드 초반 그 헤드킥을 시도하면서 공격을 좀 보여줬었던 정상진인데 좀 아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좋은 공격을 보여줬었던 정상진인데 이 공격을 허용하는 이후에 토이츠 바이프가 케이지 컨트롤을 뭐 거의 4분 가까이 해줬습니다. 그때 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상진 선수. 네. 정상진 선수가 개최 이후에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네네. 설사를 엄청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승리를 신한 듯한 토이츠 바이프입니다. 샤오미 로드 파이팅 챔피언십 영건주 39 네 번째 경기 펜타그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판정입니다. 심판 3대 0 전환 일치로 레드 코너 키르기스스탄 박티아르 심판 3대 0 정원 판정입니다. 만장일치 판정승 토이츠 바이프입니다. 어, 제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상진 선수 좀 아쉽겠습니다만 토이츠 바이프가 2라운드 때 경기 운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정상진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설사 때문에 지사제를 먹고 쉬고 있었는데 그 데미지가 경기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이츠 바이프 뭐 정상진 선수보다 10살이나 어립니다. 그리고 MMA 경험도 훨씬 더 많고 아, 본인의 그 최근 10경기 9승 1패라는 성적을 또 유감없이 2라운드 때 발휘하면서 정상진 선수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자, 영건스 39 네 번째 경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키르기스스탄의 바크티아르 토이츠 바이프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세컨들과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토이츠 바이프입니다. 자, 이번 타구에서 또 달콤한 승리의 맛을 봤습니다. 토이츠 바이프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4대1째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라운드 초반 나쁘진 않았던 정상진 선수인데 결국 이 이후에 테이크다운을 계속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 정말 한 4분여 동안 계속해서 이 테이크다운을 시키면서 뒤쪽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토이치 바이프. 그렇습니다. 저 아까 전에 케이지 컨트롤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제 상대방을 왼손으로 잡아놓고 가둔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 사각에서 오른손 주먹을 계속 날렸습니다. 네.